아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흑자는 말하죠. 전략과 힘을 지배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전쟁은 속임수다. 어둠 속에 숨어 적의 뒤를 쳐라. 아니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니스와 함께하는 당군의 하스스톤 방송 특별방송입니다. 오늘은 사내 매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관중이 많아야 되는데 사내 매치업이다 보니까 네. 관중이 없습니다. 아, 우리 특별히 사내 또 평가전 특별 해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랭크 1위를 모셔다 놓고 사내 대회를 해설하게 하는가. 아, 굉장히 순위 높아요. 일단 본인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비팀 에카 선비팀의 핸섬가이 선수, 아 핸섬가이라고 하고요. 지금 해설을 낮게임 사내대 해설을 맡으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뭐 가장 궁금한 점이 네. 역시 닉네임 아니겠습니까? 아, 닉네임요? 핸섬가이입니까? 네. 아, 이게 많이들 정말 많이들 물어보신 질문이거든요. 정말 제가. 많이 물어볼 수밖에 네, 없죠. 개인 방송에서도 개인 방송에서도 맨날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 이거는 방송에서 처음 밝히는 건데. 진짜 처음 밝히는 거예요? 롤 아이디도 잘생긴 자거든요. 롤 아이디는 잘생긴 자 한글로. 잘생긴 자. 잘생긴 자. 진짜 다 그냥 친구들 웃기려고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아, 그럼요. 예, 친구들 우 근데 속으로는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웃는 거야 지금. 진짜 내가 볼 때. 친구들 웃기려고 만든 건데 제가 사실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게 될 줄 모르고 그냥 만든 건데. 그렇죠. 웃겼으면 됐어요. 예, 웃게 하다 되게, 보니까 되게 웃겨요. 많이도 웃더라고요. 되게.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럼 오늘 선생님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핸섬가이라는 뭐 닉네임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분인지. 아, 굉장히 생겼다. 사진이 야비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야비하게 나왔는데? 야비한 건가요? 네. 저 화이팅 포즈인데. 네, 약간 그 간신 느낌이 나요. 손은 에카 선비팀이고 수상 경기 화려합니다. HCC 시즌 3 우승. 우승. 그리고 저게 뭐죠? 비아 게임 시즌 3에서 16강을 했는데 네. 이때 이제 전설의 경기가 있죠. 아키비쌤. 아키비쌤으로 자살을 했던 전설의 경기. 전설의 경기. 부끄럽네요. 네. 그리고 다음판 리그에서도 시즌1 우승. 그리고 하스톤 코리아 마스터즈 시즌1 16강 시즌3 8강까지도 진출한 어마어마한 그런 커리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실력적으로 우수한데 저희 낮게임이랑 약간 코드가 맞는 거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생전 산 거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닉네임부터 네. 굉장히 낮게임이에요. 아, 닉네임이. 네, 닉네임이 굉장히 낮게임스러워. 저희 낮게임하고 좀 어울리시는 그런 해설분을 좀 네. 섭외한 게 아닌가. 나 외모도 네. 약간 저희 스타일이에요. 다행이네요. 그건 그렇다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흐뭇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사실은 뭐 해선가이님의 뭐 사생활이라든지 어떤 네. 걸어온 길 뭐 그런 것들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은 저희가 사내 이 하스톤 네. 특별 매치업을 위해서 오늘 모셨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칼 같은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그래 칼같이 깎아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정복전이기 때문에 네, 모든 그렇습니다. 경기가 자 오늘 또 이 당군의 하스톤이 이 방송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또 제니스에서 어마어마한 상품이 나왔어요. 아, 커버스토리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니스에서 오늘 판매되고 있는 할인 상품 바로 테소로 듀란달 울티메이트 게이밍 LED 키보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제니스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된 제품이에요. 해외 포함해서 수출 포함해서 제니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따지면 성경이죠. 아, 그럼요. 네. 네, 가장 이게 스테디셀러라고 보시면 되고 16만 2천 원에 시중가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오늘 무려 거의 뭐 4만 원 정도 할인된 가격 12만 5천 원에 여러분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대만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 여러분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가셔서 메인 배너 지금 바로 가시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또 상품으로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상품이에요? 예, 저희 오늘 사내대회 상품입니다. 12만원, 16만원짜리 키보드를 오늘 상품으로 걸 모르셨어요? 네. 오늘 우승함 이거 줘요? 오늘 우승함 이거 줘요. 아, 저는... 아, 이분 이거 아니랬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했지 덱을 내가. 이게 막 지금 무슨 말이야. 아니 난 내 덱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게 오늘 상품입니다. 16만원짜리에요. 아 그렇군요. 아니라. 아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도 이 회사의 사원 아닙니까? 나도 끼고 해라. 아그 반칙이죠. 이게 반칙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배우고. 오늘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실제로 네. 그 배너 클릭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계식 키보드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그런 기능들 LED라든지 그리고 빠른 반응 속도, 내구성, 게다가 키감, USB 사운드 그리고 여러 가지 잭까지 마이크 잭까지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제품이고 보시면 15만 대를 이미 돌파했대요. 와 많네요. 정말 예, 제닉스 제품 중에 가장 많이 기계식 키보드 중에 정말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USB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어폰이라든가 그 녹음기 마이크 같은 것도 전부 그 연결할 수 있는 잭들이 다 그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쓰시면 유틸리티성으로 좀 봤을 때는 거의 최상급이 아닌가? 아 그럼요. 네.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 이 듀란다리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기능들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 배너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제네시스 테소로의 모든 기능들을 요목조목 다 확인하셔서 내 마음에 든다 하면 딱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혹시 햇성화 선수는 키보드 뭐 사용하십니까? 저 아마 한 만 원짜리 이름도 없는 그냥 네. 그냥 보급형 다들 쓰는 아 이름은 있겠죠 네, 그래도. 네. 예. 아무튼 오늘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 여러분들 오늘 상품으로 또 걸려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히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제네스 오늘 상품 안내해봤고 그리고 오늘 그러면 사내 하스스톤 평가전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는지 오늘의 선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정말 없어 보이네요. 네. 일단 첫 번째 매치가 이진세 사원과 이상용 사원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매치를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치는 단군과 이제 홀스가 두 번째 2부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결승 각각 승리한 팀에서 결승을 하게 되고 네. 총 4개의 덱을 준비해서 1개를 배나고 3개의 덱을 가지고 전복전 형식으로 펼치게 되고 최대 6경기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4픽 1밴 전략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사장님께서 5픽 2밴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막상 일단 상용이 전사를 밴을 하고 싶어서 5픽 2밴을 제안을 했으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덱을 5개를 만들 수가 없어. 4개만 하자. 그래서 4픽 1밴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고 저는 사실 정복전이라는 방식도 되게 마음에 안 들고 네. 왜냐면 제가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아, 덱을 4개나 준비하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4개를 준비해왔는데 아, 네. 키보드가 걸려있다는 거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했을 그렇죠. 걸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4명의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면 먼저 이진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게임TV 제작팀 사원이고요. 네. 수상경력 제1회 사내 하스톤 대회 저희 나이스게임TV 하스톤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HGC 이번 4차 예선에서 1승을 거두고 팀은 광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진세 사원만 이기고 나머지 다 졌다고 해서 그 지금 이제 경기하게 될 이상용 사원을 엄청 갈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 부실골은 무슨 게임을 해도 부실골이다. 아 굉장히 명언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원 이상용 사원이에요. 제1회 사내 하스톤 대회 준우승 같은 팀이었어요 둘이. 그렇죠. 같이 해서 말아먹었죠. 네, 제가 우승을 3도로 차지했습니다. HCC 시즌4 예선전에서 서류 통과 네. 그리고 오프라인 예선의 광탈의 주역입니다. 3대0으로 패배했어요. 네, 싸네봉 선수한테 3대0으로 떨어졌고요. 네, 하고 싶은 말 앤트맨은 4D로 보세요. 아, 영화 4D충이더라고요. 네. 모든 영화를 4D로 봐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첫 번째 매치를 하게 됐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 이상윤 선수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상윤 선수가 오늘 준비해온 덱이 사제, 성기사, 그리고 전사, 마법사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중에 성기사를 벤당했어요. 그럼요. 성기사를 제외한 전사, 마법사, 이제 사제를 플레이하게 되겠고 네. 이제 조나스트롱, 이진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흑마, 전사, 주술사, 사제를 준비해왔는데 이 중에 사제를 밴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제와 성기사를 각각 밴당한 상황에서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경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상용 선수가 지금 성기사를 밴을 당했는데 이거 이 밴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요즘 유행을 가장 많이 타는 덱 중에 하나인 파마 기사가 굉장히 네.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약간 어그로덱에 약한 구성이기 때문에 이제 네. 파마 기사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형태의 그럼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공세를 한 거죠. 네. 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홀스형하고 맞붙게 되는데 네. 홀스형의 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홀스형의 덱이 네.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아, 근데 그건 뭐 봐도 사실은 뭐 대처 되겠습니까? 그럼요. 안 돼요. 네. 자, 그럼 바로 경기 준비됐다고 합니다. 바로 경기 시작해 아직 아니라고 하네요. 네.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선수들은 이제 경기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했어요. 예,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아래쪽이 이진세 사원이고 위쪽이 이제 이상용 사원. 첫 경기는 마법사 대 전사, 전사 대 마법사의 매치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상성상으로는 어떤 직업이 좋아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전사는 손님 전사가 아니고 방어 밀천의 전사로 보이고요. 네. 네, 법사는 지금 템포 법사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템포 법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상성상 네. 비슷한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템포 법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지금 하수인들이 어쨌든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제 기분 나쁘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네, 그렇죠. 템포 법사면 1리턴을 안 쉬고 하수인을 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1리턴 동안 안 뻗어지고 전사는 비교적 패가 괜찮은 편이어서 시장은 전사가 괜찮네요. 일단 고통의 수행사제가 나오자마자 오르마사를 막고 들어 한계를 보고 들어갔어요. 바로 방어구 제작자 4턴째입니다. 과감하게 화염포. 아, 지금 액션 좋아요. 이상용 선수 고개를 뒤로 확 젖히고 있죠. 일단 하수인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분기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파파 전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파파가 올라갔을 때 얼만큼의 힘을 이제 쏘고 내려오느냐인데 지금 이제 파파 각까지는 좀 멀어 보이죠. 자, 일단은 바로 하늘빛 비룡과 함께 한 대 쳐줍니다. 드로우에서 안토니가 나왔어요. 안토니랑 부품이랑 지금 일단 같이 잡혀있네요. 법사 손에. 그럼 이제 후반까지 가게 되더라도 이제 법사가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죠. 자, 바로 방패 밀쳐내기로 제거해줍니다. 하수인 남아있죠. 학원의 수호자. 전사의 시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본체 체력에 거의 지금 달아있지 않고 법사 하수인이 지금 깔려 있지도 않아서 많이 유리해졌네요. 그러면서 정말... 도발 한번 해주고요. 거울상 걸려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인성이. 제거는 아니에요. 도발이 매턴.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제거는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거울상도 쉽게 빼줄 수 있죠. 감독관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용 사원. 이거는 거울상을. 수행사제로 뺀 건 좀 아깝네요. 감독관이 먼저 빼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인성이 또 그대로 나가네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나가네요. 네, 인성이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건 실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치고 감독관으로 잡아내겠다. 이건 파파를 안 자를 수 없으니까 한 판단인데 사실 순서가 좀 잘못됐죠. 하수인이 나가는 순서가 좀 잘못됐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공짜 드로우를 가져가게 되는 이진세 사원. 신비한 화살까지. 지금 뭐 다음 코스가 이제 8코스트인데 패를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네, 그리고 지금 타오리스탄이 드로우 돼가지고 타오리스탄을 내고 코스트를 한번 줄인 다음에 다음 턴에 화염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파파하고 연계를 해서 부품이 막 진짜 화염구 막 수십 개를 만들어내면서 게임이 그냥 터질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드디어 죽음의 이빨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일단 검은 날개 타락자로 정리해 줍니다. 비밀 걸려 있겠죠? 비밀이 없네요. 비밀이 없어요. 손에 다 잡혀있는 이게 네. 전부라는 거예요. 아, 마차와 거울상이었습니다. 화염구 한 장. 타오리스는 확정적이고요. 네. 차원문을 써줄지 아낄지. 타오리스 지켜주나요? 지켜주기 위해서 환영복제만 쓰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되면 타우리스안을 제거하기까지는 난관이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번 턴에 조금 아껴주고 그냥 화염 장렬 정도를 사용해 준 다음에 다음 턴에 이제
그 안토니와 함께 써줬을 때 좀 더 이제 효율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타우리트를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실제로 지금 전사 손패 제거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난투가 있긴 합니다만은 난투를 쓰기엔 좀 애매하고 어쩔 수 없이 타우리스 한 턴 더 삽니다. 이러면 한 턴 더 줄이죠. 이러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난리 난 것 같은데요. 연구를 너무 많이 만들고 그게 또 줄어요. 네, 이번 턴에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아 이건 그냥 파파 내도 되거든요. 자 신변 화살로 화염구 하나 들어봤고요. 아예 마법 차단까지 쓸 생각인 것 같아요. 파파도 내지 않고 아예 코스트를 네. 근데 그럴 거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수습생이 나가주는 판단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네요. 도발을 걸어놓습니다. 안토니 살리겠다는 거죠. 최대한 그러면서 화용구 다시 하나 들어봤고 좀 화용구 몇 장입니까? 네 장째. 뭐가 나올까요? 방제. 방어구 제작자까지. 마법 차단하고요. 굉장히 지금 큰일 난 게. 자 이거 나야. 난투가 있는데 난투를 썼다가 난리 났네요. 개판됩니다 게임. 야 난리 났네요. 이거는 난투를 쓰면 안 돼요. 손에 3코스트 화염구가 4장이 2코스트 화염구가 1장입니다. 만약 이번 턴까지 살게 되면 일단 뭐 죽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안토니와 이 제왕 타우리스까지 함께 제거를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화염구가 지금 5장이에요. 일단 이번 턴에 안토니는 제압이 되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안토니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단이 있나요? 아... 무기로 자르고 하수인으로 제압을 할 수 있죠. 네, 돌진으로 할 수 있긴 하네요. 네. 자, 일단은 죽음의 빨. 존나가 다행이네. 도발 제거해주고 방어구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지금은 두렵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들어 한 장. 이글. 이글거리는 전쟁도 일단 가지고 제거. 이번 코스트 마무리합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전사 쪽에서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크로마 호수가 이제 계속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좀 적호의 하수인 적호의 하수인과 이제 이글거리는 전쟁수가 두 장 잡혀 있다. 아 그런데 지금 쇼 나 불꽃쇼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거는 진풍경이네요. 이 코스트에 지금 몇 개나 화염구 몇 개를 쓸 수 있죠? 한 번. 와 이거는 정말 진풍경인 것 같네요. 두 번. 정말 보기 힘든. 와 세 번. 진짜 게임 할 맛 나네요. 어 설마 죽나요? 잘못하면 아 죽진 않네요. 네 이게 네 사실은 번. 이제 뾱뾱이가 다 제거됐어요. 아. 다섯 번 빡빡 체력을 남았죠? 어 와.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와 살짝 웃고 있는 이진재 사원. 와. 거의 무한 동력 수준이었네요. 네 그냥 빙빙 돌아갑니다. 아까 그 감독관으로 제거하는 판단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핸들을 몇 장 더 준 게 사실 페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거울 싸움 고통의 수행사제로 빼면서 좀 안타까운 실수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진 사원은 가볍게 마법사를 졸업시켰고 안타깝게도 이성 사원 표정이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사가 졸업하기 좀 까다로운 매치업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치업에서 먼저 좀 졸업을 시켰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사실은 아크기랑 붙게 되면 더 힘들거든요 매치업이. 그렇죠. 예, 템포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가 이제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3대 0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조심스럽게 이제... 3대 0. 네. 네. 이번엔 전사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회에서도 헨성가이 선수도 네. 첫 경기를 이제 패배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실 멘탈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아, 좀 처참하게 졌을 때. 네, 그렇죠, 진짜. 정복전은 특히 첫 경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후에 픽도 꼬이고 첫 경기를 지게 되면 멘탈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전사 핸드에 데스윙 있어요. 네. 데스윙을 들고 간 거는 아마 저 2코 용을 돌진시킬 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들고 온 것 같아요. 아, 용과의 연계를 생각했다? 네. 데스윙도 용인가요? 네, 데스윙도 용이에요. 아, 용입니까? 네, 아, 용족이에요. 일단은 알렉스트라자의 용사로 거미는 건드리지 않고 본체를 두드려줍니다. 우리 대회에서도 뭐 데스윙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이번에 온게임 내 16강이었던가 한번 나왔었죠. 아 어떤 선수가 좀 네. 재밌는 경기를 펼친 네, 그렇죠. 선수. 그래서
그 선수를 이긴 선수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홈비 선수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아, 홈비 선수가 이겼었구나. 홈비 선수가 이겼었는데 당시에 홈비 선수가 주목을 아예 못 받았어요. 그 데스윈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상대 선수가 오히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좀 섭섭하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이런 지금 운도 잘 맞춰서 네. 고리까지 쓴 게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 팀도 잡고 갑니다. 그러면 동전은 쓰는 게 맞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네, 저라면 쓰고 다음 턴에 그 저기 뭐죠? 강철 로봇 아닌가? 강화 로봇이죠. 저거의 효과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아예 강화 로봇을 킬각에서 볼 때 쓰는 게 아니라 필드 강화용으로 써야 된다. 네, 네. 많이 깔려 있을 때 써야 되거든요. 난투 같은 거 막기 전에. 사실 전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자잘한 하수인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난투 말고는 딱히 없다는 게 네, 굉장히 좀 치명적이죠. 아 벌써 인상 들어갔고요. 네 지금 질풍이 걸리는 게 중요하죠. 아 걸렸어요. 질풍 바로 바로 쓰네요. 킬각이 아닌데 그냥 바로 써. 질풍을 위해서 네. 사용해주는 지금 죽기 전에. 좋은 플레이인 것 같아요. 바로 도발. 아 데미지가 이제 체력이 1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끼로 저 인푸드 보고 내려 찍는다 하더라도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이건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 지금 할 게 너무 없네요. 그냥 나이사도 아끼지 말고 내줘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찍습니까? 설마 마격을 너무 아까운 마격이죠. 눈물을 머금고 마무리 기억을 인푸드 목에게 그리고 도끼를 다시 한번 찹니다. 인풋포가 두자 지금 딱 1 모자라요. 네. 드로우 죽음의 메아리가 많은 그 하소인들이 있기 때문에 난투가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사실 오늘 정복전 준비하면서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1부 끝났네요. 저도 택시를 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막차 탔습니다. 그냥 지하철 네. 타고 가도 될 정도로 네. 빨리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일단 도발이 나왔어요. 도발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필드가 너무 빈약합니다. 아 이러면 살 수 있나요 그래도? 네 이번 턴은 버텨냈네요. 이거 폭발 데미지 3데미지. 3데미지. 사실 여기서 약간의 실수를 한 거는 그 4데미지가 떴을 경우 가정을 먼저 조금 인프로 쳐놓는 게 어땠을까. 그럼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체력이 5밖에 남지 않았는데 영웅능력을 쓴다고 하더라도 7 하지만 도끼를 한번 때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거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이상용사원입니다. 사실 1코스트만 더 있었으면은 이제 투를 했을 텐데. 아 끝났죠. 네. 알렉스트라자를 썼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파멜의 수호자 나가면서 그대로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이상윤 네. 선수. 아까 예상하신 3대 0이 네. 지금 거의 닥쳐왔네요 지금. 네. 빠른 퇴근 저희들을 위한 빠른 퇴근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흑마법사까지 졸업시키는 네. 이진재 사원 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요. 이상윤 사원 아쉬워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남은 하나의 직업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은 이 이상윤 사원 같은 경우는 전사만 주로 이제 플레이하는 그런 선수인데 아 전사 장인이라고 아까 잠깐 들었네요. 네. 근데 실력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전사가 약하네요. 아 많이 약해 보인다. 전사가 많이 약하네요. 사실은 본인도 이제 대회에서 전사 많이 사용했었죠. 네, 저도 많이 썼죠. 보통 이제 손놈 전사로. 손님 전사를 많이 쓰고. 아 제가 저 손놈 손놈이라고 했네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위아래는 지키셔야죠. 아, 네. 손님입니다. 손님이. 손님이. 네. 손님 전사로. 자 이제 마지막 오히려 이제는 이진재 사원이 전사고요. 그리고 대구 바꿨어요. 사제로 플레이합니다.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아줌모단을 위하여. 오 사제 대기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얼핏 봤을 때는 지금 기계 사제인가요? 그렇죠. 기계 이상용 사원은 지금 이제 기계 사제 덱을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 이진세 사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덱은 이제 용 박밀인데 용 박밀보다는 이제 클래식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용 하수인을 약간 그러니까 이세라라든지 알렉스라자 정도만 사용하는 클래식 박밀로 보입니다.
트루아트까지도 넣었고요. 최근 추세에 따라서 지금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1코에 기계가 나오는 걸 보고 뭐지? 뭐 이런 생각이죠 지금. 안녕하세요. 있나요? 자 일단은 도끼를 참았어요. 한번 참고 이 2일짜리 기계할 수인보다는 그 다음에 나올 드로우 폭력골을 예. 잘라주는 모습이었죠. 굉장히 이거는 나름 센스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동전까지 아껴주는 플레이. 방어 제작자 고통의 생사자 도끼의 방향은 거사비 골렛. 지금 이제 핸드에 난투가 잡혀있기 때문에 미리 죽음의 메아리를 발동을 시켜서 난투가 발동됐을 때 한 번에 필드를 제압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기계설인 바로 나갑니다. 이러면 수행사님한테 이드로를 줄 수밖에 없죠. 이제 확정적으로 이드로가 됐죠. 자 여기서의 선택은 방어 제작자 골렘 제거해주고요. 수행사제를 하나 더 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그냥 영웅 능력만 누르고 넘길 수도 있고요. 과감하게? 저거는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저라면 방패 막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큰 하수인에 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간을 보는데요. 네. 이제 쓴 걸로 봐서는 방패 막기. 방패 막기를 써주네요. 나 이런 사냥꾼이야. 정리의 밸런의 선택.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카드가 지금 사제의 손에 있네요. 저 코도 기수는 사실 아직 연구가 덜 된 카드긴 한데 영웅 능력을 쓰면 3호를 더 불러오는 하수인이죠. 그렇죠. 네. 일단 들어 확인부터 하고요. 손에 지금 난투가 두 장이에요. 난투를 두 장 쓰는 이런 필드에서 난투를 쓰기에는 좀 아쉽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주는 모습이죠. 오히려 박밀로 필드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사실 기계사제 같은 경우가 이제 연구가 되다가 만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필드를 잡아야 되는 기본 전제 조건이 좀 따르기 때문인데 그거를 이제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전사가 무난하게 지금 이기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무거운 하수인들이 나오면서 전사가 필드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제는 손패가 마르고 있고요. 드로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난투로 약간 지금 만지작만지작 했는데요. 일단은 실바나스 때문에 좀 까다로운데 박사분까지 이제 난투 각인가요? 실력 하스스톤의 실력을 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죠. 난투가 때리고 드로우 죽음이 빨 근데 사실 저희 보시지 않고 과감하게 제거 나이샤 나이사 침착합니다. 체력이 좀 없긴 합니다만은 지금부터 나올 하수인들이 전사에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사제가 이 필드에 하수인들을 굉장히 많이 까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난투를 쓸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폭탄의 방향 사댐 데미지 좀 아파요. 이거 부산 됩니다. 폭탄 두 개가 라그처럼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4 데미지를 주면서 아이고 자 지금 8 남았는데요. 라그나로스인데요. 물론 이 사제가 딜 카드가 없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까지 체력이 낮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코드가 코드로 불러오고요. 지금 몸으로 치기 부담스럽죠. 하지만 제거할 방법이 난투였습니까? 쓰고 정리하겠다. 제 생각이 이제 체력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마무리 기력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본체를 치고 일단 버티는 쪽으로 합니다. 마무리 기력 역능까지. 어쨌든 이게 버티는 그림이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필드에 내 하수인이 전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폭딜에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나도 하수인을 전개를 하면서 난투각을 보던 아니면 남자 개돈으로 정리를 하던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남자 개돈이 나가면 본인 체력도 좀 깎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하수인 잔인한 감독관 필드는 지금 사제가 잡고 있는데 이 필드만 정리하면 사제의 손에도 지금 주문 카드들만 가득하거든요. 그렇죠. 저게 되게 비싸 막 카드가 4장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지언정 사실은 다 부품이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사제는 뭐 안토니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부품이 별로 큰 의미가 없죠. 네. 자, 트로아트를 통해서 방어도를 쭉쭉 올려주고 있는 이 진세사원.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한 턴 싸움이죠. 때문에. 점점 쌓여 이거 방어도. 자,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는. 여기서 패배하면 이대로 탈락이죠. 그 상사와 3대0 패배. 선택은 아, 정리. 일단 정리. 이거 정리 판단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무조건 본체를 쳤어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사제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질 수밖에 없거든요. 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아버지 나가고 하수인 정리. 필드가 굉장히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제. 그렇죠. 반면에 이제 전사는 이제 점점 두터운 하수인들이 나가면서 게다가 이제 방어도도 이씨 고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회 누나, 일명 교회 누나라고 불리는 저 카드를 쓸 것 같네요. 2자리를 가져올 것 같고. 교회 누나의 뭐 설인 정도가 가장 이제 무난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아마 지금 다 비포탄을 사용했네요. 비포탄으로 제거 그리고 기계설인. 어쨌든 필드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 체력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굳이 정리해줬어야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사도 사실은 지금 고민이 됩니다. 무거운 하수인 나갔을 때는 영등을 쓰기가 좀 애매하고 복수를 쓰게 되면 3 데미지를 주게 되죠. 그리고 남자 개는 아예 정리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사제가 어그로덱을 할 때 안 좋은 게 저렇게 남은 7의 체력 법사 같은 경우는 화염구를 쏘고 끝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제는 사실상 정신분열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정신분열 카드밖에 없는데 그건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 덱에도 없는 것 같고. 네 안 들어가 있고요. 아, 이 남자 개노는 지금 정리할 수가 없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남자 개노에 데미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방어도가 40 오르기 때문에 게다가 알레까지 있고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전사가 일단은 한숨 돌렸고요. 필드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 부품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저 부품이 부품이 쓸 데가 없어요. 네 쓸 데가 없습니다. 자, 선택할 것. 자, 정리할 것인가? 본체를 칠 것인가? 한 이진세 사원도 지금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냥 방어도만 꾸준히 눌러 주기만 해도 이 필드는 조금씩 넘어오게 되거든요. 지금 개돈을 가져오는 거는 본인에게도 피해가 20 들어가니까 그거를 방지할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실바나스 영능 이렇게는 방어도는 꾸준히 눌러주겠다는 의도로 이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지금 나가라 수인이 바꿔주고 내 거 할래? 부품이 쓸데없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쓰였네요. 힐의 방향은 저 근데 이렇게 되면 실바나스와 실바나스가 둘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 그냥 이거는 실바 힐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 은폐장을 난투까지 있기 때문에 난투를 실바나서 죽는다 하더라도 자 자신 이러면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죠. 그냥 난투를 쓸 것 같죠. 그냥 난투 쓰면 무조건 본인이 필드 이기기 때문에 아니면 개돈을 그냥 잡는 방법도 있네요. 때리고 그러면 실바가 은신된 걸 가져오고 그렇죠. 확정적으로 완전히 깔끔해지고 영능력은 확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고민이었던 개돈도 처리함과 동시에 필드에 이제 단단한 하수인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전하수인 선수 신중하게 역시 전설은 뭐 괜히 찍은 게 아니에요. 판단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필드 낼 수 있는 하수인이 정말 이 10코스와는 어울리지 않는 빈약한 하수인들만 남았어요.
사실은 이상형 사원이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혁명과 같은 덱이다. 손마라, 네가 이거를 블리즈컨에 들고 가라. 그런 말을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필드 네.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막아드리죠. 방패 여전사까지 방어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생명력까지 늘려주고요. 방어도 쭉쭉 올라가죠. 이제는 방어도가 본체력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컨트롤봇 또 하나의 부품. 지금 도발 부품 두 개는 언제부터 저 손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저 부품만 세 개예요. 하, 지금 저 복서가 한참 때리고 지금 들어왔어야 될 복서인데 이제 잡혀서 아, 한 발 쐈습니다. 한 발. 되게 귀엽네요. 뿅 쏘고 말죠. 너무 귀엽습니다. 네, 파파랑은 다르게. 아, 잔인하네요 이거. 아, 다시 가져온 거죠. 네. 저 뺏어 오겠다. 아, 이거 저 이건 내 거 할래. 이건 너무 잔인해. 웃고 있어요, 이 선수. 너무 세상에. 잔인해요. 이거는. 웃고 있어요. 아, 이거 이젠 누가 사적이지? 네. 아, 지금 신성한 폭발을 쓴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가 맞아요.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페리노 아닙니까? 세상에 나 지금 주인을 몰라보고. 아, 이건 완전 필드 잡혔네요. 지금 사실 키각이었거든요. 알렉을 상대 본체 쓰면 잡을 그렇죠. 잡을 수 있는 데미지인데 알고서 일부러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즐기고 있어요. 네, 즐기고 있죠. 즐기고 있습니다. 한 턴이라도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저 카드가 이제 악몽 카드죠. 또 맞고. 아~ 세상에. 아, 진짜. 이건 뭐 도끼로. 이거는 랭크 게임이었으면 진작 나갔을 게임인데 아쉬우면 못 나가는 거죠. 혁명과도 네. 같은 덱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지금 사제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거의 없습니다. 혁명이 지금 무너지고 네. 있죠. 이 필드를 네.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아, 굳이 방어구 밀쳐내기를. 어, 지금 체력 회복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설마 상대한테 설마 회복. 아, 부치기죠. 회복시켜주는 거 했어요 지금. 설마. 그리고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진희 선수가 4강에서 이상윤 선수를 3-0으로 꺾어내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아, 뭐 활짝 웃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저런 도발 행위들 아, 뭐 상대로서 부들부들거리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것도 e스포츠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친한 사이니까 또 할 수 있는 거겠고요. 그럼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단을 합니다. 나는 안 당하겠다. 실제로 네. 근데 대회에서 네. 저런 식으로 좀 많이 도발하는 선수가 있었나요? 어, 저는 딱 한 번 당해봤어요. 네, 예선 해외 대회 할 때인데 해외 대회에서 외국 선수가 하도 해가지고 제가 열 받아가지고 운영자한테 찔러가지고 제 좀 경고 줘라 해가지고 아~ 네. 경고를 받았나요? 그래서? 경고를 주게 한 적은 있어요. 아, 아~ 너무 이게 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네. 아, 쉬지 않고 그리고 게임 제가 졌어요. 아, 정신병까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이제 네. 손마리가 인성 많이 한다 이러시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인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항상 저거는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하면은 그걸 갚아주긴 했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하진 않았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좀 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덜 하세요. 아, 근데 제가 진짜로 먼저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하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었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뭐 나쁜 행위는 아니니까. 그럼요. 네. 아, 그럼요. 이건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네. 저도 LOL 할 때 네. 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해성갈 선수가 어쨌든 뭐 첫 번째 경기 함께 해봤는데 네. 수준을 뭐 냉정하게 나이스 게임 TV 사원 중에서 그래도 이 조나스롱이 네. 제일 잘하고 이상용 사원이 그래도 중수 정도는 되거든요. 네. 이 나이스 게임 TV 전체적인 어떤 이 급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어, 저는 사실 오늘 경고를 좀 많이 받고 왔어요. 어떤 경고? 사내 대회 하는데 너가 도저히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볼 것이다. 기대 그 각오 좀 해라 뭐 이런 식의 경고를 보고 왔는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정상적인 게임, 네, 진지하게 잘 하시고 네 판단도 굉장히 좋은 판단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근데 다음 경기가 네. 이제 저희 대표님의 홀수 사장님과 네. 제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네. 기대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기대가 많이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네요. 정상적인 게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공포마가 굉장히 유명하던데 이게 아.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당할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또 키보드가 걸린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대회 같은 경우에는 4강에서 썼던 덱을 결승에서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 미리 제출을 했다면 네. 그래서 이제 결승 덱과 실제 4강에서 했었던 덱의 구성이 좀 다를 그렇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서 해성관 선수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네. 이런 게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저 물어볼 거 있는데 물어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제가 사실은 해성관 선수 굉장한 팬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그 어디지? 모든 선수 팬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 그 말 하려고 했어요. 모든 선수가 자신의 선생님이고 모든 선수가 팬이고 모든 선수를 존경하고 존경까지는 안 합니다. 아 근데 네. 최면수신 선수 나왔을 때는 존경한다고 해놓고 아, 그건 존경합니다. 누구세요? 전화하니까 바로 누구세요? 그 아이유 바로 나왔거든요. 네. 아, 근데 제가 옛날에 온게임넷을 사실 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온게임넷을 거의 뭐 직원 수준으로 들으시잖아요. 아, 근데 그 정도로 네, 네. 잘 들으실 수 있는 뭐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선에서 사실 예선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예선을 그렇게 잘 뚫을 수 있는 어떤 비법 잘 같은 비법요? 거. 비법요? 네. 제가 예선 뚫을 때마다 두루이드를 썼었는데 네. 급속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운적인 네. 요소가 있다. 네, 그렇죠. 결국 운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좀 하스스톤에 나왔던 선수 중에 어떤 선수는 네. 그때 이제 유행하는 메타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카운터 치는 덱을 준비해 가면은 예선을 뚫기가 좀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예, 맞아요. 그거 중요하긴 해요. 근데 사실 그건 또 중요하긴 해요. 본인도 네. 그런 거 뭐 준비한 적 있나요? 예, 저는 그 항상 유행하는 덱을 따라를 하면 그 승률이 사실 이 게임이 그러면 반반 게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서로 그렇죠. 똑같은 덱을 쓰니까 그렇죠, 그렇죠. 큰 차이 없고 그냥 나오는 운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카운터 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거 그런 것도 네. 하나씩 섞어주는 것이 그렇죠. 예선을 통과하는 데 수월하다. 네. 그래도 기본적인 실력은 좀 바탕이 돼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이번에 혹시 HCC도 통과하셨나요? 아 저는 사실 시드를 그러니까 저번 우승팀이에요. 우승을 해가지고 저번 시즌 우승팀입니다. 시드를 받아서 네. 예선은 안 했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만날 수도 있겠네 둘이. 아니요 저희는 B조고 A조기 때문에. 뭐 올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결승은 확정이에요. 확정입니까? 결승까지 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가 못 올라갈 것 같아서 네. 만나도록 하면 좋겠네요. 네,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이기겠습니다. 아유, 뭐,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둘이 만났을 때는 성적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실제로는 안 만나봤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한 번도 안 만나봤나요? 네. 온라인에서도 안 만났어요. 돌리다가. 온라인에서는 랭크에서 가끔 네,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면 누가 이깁니까? 보통 이거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얘기하세요. 아유 뭐 아니 팩트니까. 아니 근데 그게 만났던 게 좀 오래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조금 이겼고 네, 최근에 맞아요. 만났을 때는 혜성가이님이 좀 더 이기십니다. 네. 네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본인이 최근에 이제 쓰는 덱 중에 요거는 진짜 좋은 것 같다. 따라하시면 네. 순서대로만 내도 정말 쉽다. 초보분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쉽다. 요런 덱 하나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오늘 또 어쨌든 방송 많이 보고 계시니까 순서대로 내면 하기 좋은 덱은 역시. 그 마상덱 말고 템포법사 예전에 마상에서 쓰기 전에도 오히려 아직도 템포법사? 네 아직도 템포법사는 순서대로 하면 되게 좋은 덱이고 의외로 네 위니 흑마법사 이런 덱들은 좀 난이도가 있는 덱이에요. 그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다룰 때 그 덱 숙련도 차이가 좀 나는 덱이고 템포법사 같은 건 정말 순서대로 하기 좋은 덱이에요. 네. 오히려 흑마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뭐 먹고 집어 삼켜야 되고 막 여기 위치도 그렇죠. 중요하고 네 위치 선정도 잘 해야 되고 아 그런 것 때문에 코스대로 낸다고 해결되는 덱이 아니어서 네. 렉사르는 어떤가요? 아 렉사르도 돌량이 오히려 조금 더 어렵고요. 일명 돌진양꾼 하는데 막 정말 욕 많이 먹는 데이잖아요. 돌진양꾼이 그렇죠. 노움 나가는데 예 네, 그게 돌진양꾼이 요즘 들어 더 힘들어지기도 했고 네. 잘 막는 덱들이 많이 늘어나서 네. 돌진양꾼은 실력이 좀 중요한 덱이고요. 오히려 미드양꾼이 조금 더 쉬운 편인 것 같아요. 돌진양꾼보다는 아, 승리를 오히려 네. 가져가기에는 네. 근데 돌진양꾼도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템포법사처럼 마냥 순서대로 내서 이길 수 있는 덱은 아니어서 네 정리할 때랑 명치를 또 달릴 맞아. 때랑 또 다른 덱이라 그게 네 조금은 다른 덱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제가 현성계 선수를 되게 관심 많이 있어서 경기 하시는 것마다 다 챙겨보고 그러는데 네. 좀 챙겨봤대. 아니 진짜로 다 거의 다 나오는 사람마다 다 챙겨봤대. 아, 근데 좀 큰 대회에서 좀 실수가 좀 잦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생전 상대. 근데 그때 사실은 그게 네. 진짜로 실수해서 그런 건지 코리아 마스터즈. 네 코리아 마스터즈에서. 아, 저도 봤어. 근데 그때 그거에 대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무조건 실수는 맞죠. 실수는 무조건이고. 이제 무조건 약간 이제 그때 당시 의도를 했던 게 무조건 여웅 능력은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제 손에 그때 용암 거인 두 장이 있어가지고 아. 용암 거인을 무조건 내야 되는 상황이다 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 그렇죠. 코스트를 정밀하게 안 보고 이거는 용암 거인을 낼 상황이 아니면 진다라는 생각이 너무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하다가 생전을 하고 보니까 코스트가 모자란 거죠. 아,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사실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억한다는 건 본인도 굉장히 창피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진짜로 집에 가서 또 생각나고 막 자기 전에 계속 생각나고 그러지 않나요? 아, 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덜 하더라고요. 예전에 대였던 게 있었어. 그 혹시 되었다는 게 비아 게임즈 네. 그거 말씀하시는 비쌤 때는 너무 충격이 컸는데 제가 아 비쌤에 네. 예, 그 비쌤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은 당시에 이제 아키나이를 내고 비쌤을 내셨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아키나이를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힐봇을 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네.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라그나로스네요. 라그나로스.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자살 사제라고 외국에서 특히 외국 대회다 보니까 또 직구잖아요. 또 외국분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던데 사실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렸죠. 이렇게 이미지 가져가는 게 좋아요. 해성 가면 뭐가 떠올라? 그럼 딱 그거 떠오르고 슬시하면 뭐 떠오르는 숫자 있잖아요. 떠오르고 친하다면서요 슬시오 선수. 아, 친하진 않아요. 친하진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선수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아무런 뭐 무색무취보다는 그런 게 임팩트 있는 장면 하나씩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거랑 4강 진출이랑 고를 수 있다. 뭐 가져가실래요? 아 당연히 4강 진출이죠. 네. 별명이 많아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1부 마무리했습니다. 1부에서 이상용 사원과 그리고 이진세 사원의 대결에서는 이진세 사원이 3-0으로 승리하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단군 사원과 그리고 홀스 대표님 간의 오늘 4강 2차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단군의 제니스와 함께하는 단군의 하스스톤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